난 대단을 포기할 수 없어. 그러시면 각 원형대로 쓰세요. 자, 일어나보세요. 그러니까, 우와, 난 대단을 하나 팔 거야. 우와, 막 상대 무릎 비틀어도 막 그러지 마시고,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원형 언더욱 대라이버 이렇게 상대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상대 다리가 풀려요. 풀어도 이 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. 움직여 봐. 이러면 땡큐지 나요. 너무 돌았어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그러니까 엄지를 밑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몸이 틀어져 있어요. 그래서 무릎에 부하가 덜합니다. 이제 풀려도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 이제 움직여. 그럼 땡큐죠. 찌그렉 전환도 가능합니다. 자, 언더복을 쓰시거나 그러면 이제 무릎에 있는 발목의 부하가 덜해요. 또 하나 치사하지만 앞에 앞에 벨로 가보시죠. 세팅하는 부분, 그러니까 라펠 받으면 세팅하는 부분이 사실 메인 기술이에요. 그 뒤에 컨트롤은 제가 라펠 잡는 상태 이점을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잡기만 하면 이득 보는 게 라펠 가드, 원 가드, 싱글 레, 엑스 가드, 더블 레. 그런 것들 엔트리가 중요하지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자,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이렇게까지 잡았어요 제가. 그럼 이제 대라이버가 한층 편안하게 자 움직여 보시죠. 아, 돌면 또 이렇게 당하지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안정 이쪽 라인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자 대라이버 컨트롤이 훨씬 쉽죠. 그렇지. 그렇지. 무릎이나 발목이 부하가 안 가요. 악력이나 힘이 좀 좋으신 분은 대각선을 잡아도 괜찮습니다. 대각선 잡으면 이건 땡큐죠. 이거 뭐야. 무릎에 무릎 널널합니다. 이거 돌아다녀도 돼요. 자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좀 응용하세요. 모든 게 부하가 아직 대라이버 특집 한번 할 텐데 아 나는 대라이버 매니아 뭐, 무릎 돌리고 으아 버티자 뚝 나갑니다. 자 몸은 소중하니까 최대한 몸을 아껴서 운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 자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